그러면 이번에는 이머징 국가들 가운데에서 뭔가 투자할 만한 그런 그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베트남, 뭐 차이나, 뭐 포스트 차이나 해가지고 베트남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베트남에 투자할 만한 어떤 대표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트남을 일단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좀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점이 제가 이제 베트남의 투자 설명회 같은 데서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에 베트남 부동산이 또 핫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베트남 부동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눈이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중국을 빗대거나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롯데칠성 빙그레가 뭐 30년 전에 사서 지금 들고 있었으면 뭐 몇십 배 났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베트남으로 또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일반화됐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 저는 이런 걸 항상 늘그 주지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베트남 증시는 일단 시가총액이 100조가 좀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한 기업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총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증시가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를 볼 때, 그 GDP를 시가총액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위아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비율이 100이 넘어가면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 아직. 그러니까 GDP,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 증시가 아직 작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늘 보면 한 40, 50, 그러니까 그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로 늘 꼽힙니다, 베트남이. 그리고, 근데 여전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등이었던 기업이 갑자기 2등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 대주주를 갑자기 갈아치우고 바꾼다던가. 실제 중국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베트남은 이머징 증시가 아닙니다.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이머징보다 한 단계 더 밑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MSCI 이머징 지수에도 아직 못 들어간 기업 나라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직도 정말 그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구나.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업사이드와 포텐셜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 투자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런 리스크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베트남도 반드시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한 종목에 뭐 몇억씩 이렇게, 뭐 돈이 많으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베트남에는 대표 시가총액 뭐탑20 안에 있는 기업들 보통 다 투자하시는데, 빙그룹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빙그룹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삼성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빙그룹이 종합지주사인데, 일단 부동산 개발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베트남 부동산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빙그룹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실제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 예,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고요. 그리고 빙그룹의 자회사인 비놈즈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전담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의 레미안이나 뭐 현대건설의 DH라든가 이런 사업만 따로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비나밀크라고 하는 유제품 대표 기업, 그리고 최근에 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게 마산그룹이거든요. 마산그룹이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도 많이 아시는 게 대표적인 어떤 우리나라처럼 CJ와 같은 뭐 라면이라든가 음식료 이런 거 만드는 내수 보급, 그 우리처럼 약간 농심 같은 이런 내수 1등 기업인데, 최근에 빙그룹의 그 리테일 유통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마트 쪽을.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는데, 어쨌건 자기네가 만든 음식을 자기네 마트에서 파는 수직 계열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투자청도 지분을 투자한 게 마산그룹이에요. 싱가포르 투자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베트남을 이머징 국가, 투자할 만한 이머징 국가의 대표적인 걸로 중국을 제외하면 베트남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MSCI 지수에 들어가지 않은 이머징 마켓이 아니군요, 네, 이게. 아직도 프론티어 마켓이고, 제가 한 2년 전에 그 하노이 거래소에 탐방도 가서 그 거래소 담당자들이랑도 얘기했는데, 이제 호치민이랑 하노이 거래소도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하는 이유 자체가 이머징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게 돼서 증시가 선진화될 수 있고 업사이드가 생기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이머징 증시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베트남을 매력적으로 보고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몰리다 보니까 네. 한국이 가격을 올려놓고 네. 나중에는 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때도 뭔가 베트남에서는 인기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실제 부동산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1월 달에 그 베트남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세미나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아 작년 7월인가 8월에 했군요. 그때도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분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호치민이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치면 남한의 서울 같은 곳이고 하노이가 옛날 북한의 평양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호치민이 아무래도 옛날부터 경제가 자유였다 보니까 여기에 좀 비싼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세권 이제 조만간 베트남에도 국철이 뚫립니다. 여기는 이제 지반이 약해서 지하로 못 뚫고 또 공사비용이 비싸니까 못 뚫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땅 위로 경전철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 주변에 이미 고급 아파트가 빙그룹 비놈즈가 만든 고급 아파트 단지도 이미 다 들어섰고 한국인들이 이제 거기 이제 사러 다니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주식 얘기에서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핑크북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에서 우리를 치면 약간 등기 같은 그게 있어야만 실제 내 게가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것도 내 건 아니고 그 장기로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핑크북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건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역으로 지금 그동안 못 올랐던 뭐 호치민이 아니라 하노이 쪽을 투자해야 되고 또 하노이에서도 기존에 이제 중심지 말고 또 새롭게 키우고 있는 주변 도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평가된 데를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베트남은 공산주의라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중에 해외로 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도 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굴릴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글로벌 그 뭐죠? 그 증권사들이 네. IB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만든 매력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사실은 투자하기 부적합한 네. 투자하면 손해 볼 확률이 높은 부적합한 나라들을 이머징 마켓이라는 이쁘장한 단어로 포장을 그렇죠. 해서 이제 장사를 해서 네. 우리가 혹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끔 만든 건데. 네. 네. 베트남도 이번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로 네네. 뭔가 앞으로 되게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네. 뭐 그냥 뉴스만 보면은 모든 세계의 돈과 기업의 투자가 네. 지금 베트남으로 몰리는 걸로 우리가 착시 네. 현상을 갖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네.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가 그 휴대폰 공장을 이미 거기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가서 거기서 이미 생산을 또 많이 하거든요. 갤럭시의 어떤 많은 부분을.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베트남에 해외 기업들이 많이 공장을 가지고 이동을 해왔던 것이 중국의 영향도 컸어요. 중국을 실제 가보시면 상하이 가보면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 중국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상해나 북경 같은 심천 같은 대도시들은 이미 1인당 소득 수준이나 GDP가 정말 높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가장 큰 게 시진핑이 결국은 지금 수출이 예전부터 안 되니까 싼 인건비를 찍어내서 했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수 위주로 갔고 내수 위주로 소비를 해서 지금 경제를 진작시켜야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높여준 겁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선택이었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임금을 견디지 못한 외국 공장들이 전부 떠나갔는데 그 대안이 인도 또는 베트남이었던 거고 베트남은 지금도 1인당 평균 임금이 월 20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인건비다 보니까 많이 가긴 했는데요. 일단 명함이 있고 장단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조건 또 베트남이 그렇게 또 나쁘고 낙후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애초에 또 그렇게 불확실한 곳에서 또 나중에 수익률을 봤을 때 더 큰 기회가 또 나오기도 하는 건데 이제 확실하게 좀 옥석은 가려야 되고 너무 그냥 베트남이면 다 좋아하고 그냥 밖에 눈 감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좀 알고 잘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잘 안 오르는 것도 문제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많이 오른 것도 좀 주의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투자하기 네. 전에 네, 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그 중국과 관련해서 네. 중국에 장기 투자를 할 만한 네. 기업들이 있나요? 중국은 저는 이 중국 주식도 굉장히 이제 호불호가 많으시잖아요. 네. 예전에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뭐 펀드로 들어갔다가 그때도 손실이 뭐 회복이 안 돼서 뭐 난 다신 중국 안 해 이런 분들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꼭 만나보면은. 그래서 저는 중국에 중짜도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러시는데 그게 항상 본인의 투자의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제가 만났던 분들은 중국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도 그렇고. 의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은데 중국의 1등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천미업, 황서제야, 귀주모태주, 또 뭐 이리시럽 국제여행사, 평안보험, 그러니까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지난 3, 4년 동안의 최근 성과가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 이상 다 났어요. 수익률이. 연간이요? 아니면은 3, 4년 토탈로 총, 봤을 토탈로? 때. 토탈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은 거의 300% 이상 난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놓고 바이앤홀드 했더니 쭉 올라간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저는 두 개로 나눠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5억의 그 내수 먹고 사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소비 대표적인 내수주들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조미료 1등 기업인 해천미역. 저는 이 기업을 실제 탐방도 갔다 와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간장하고 조미료 만든 1등 회사라 약간 그 정말 그 수많은 중국인들이 메주를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말 잠실운 동장 한 네다섯 개 되는 크기의 그 대지에 엄청나게 큰 그 거의 제가 삥 둘러도 한 20명이 둘러야 될 것 같은 엄청나게 큰 통에 간장이 담겨져서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 그 통이 끝이 안 보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공장이 있는데 자동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생산 라인이 한 3개 있는데 거기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을 까서 봤더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30에서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높네요. 그래서 이게 제조기업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굉장히 효율화를 많이 해놨고 자동화도 잘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주를 직접 만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중국이랑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을 중요하게 봤던 게 중국인들이 식당에서 먹는 그 수많은 조미료들 있지 않습니까? 향신료. 저희들은 그게 좀 안 맞아서 잘 못 드시잖아요. 근데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국인들이 먹는 대표적인 그 수많은 향신료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해천미업이거든요. 이거를 외국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외국 기업이 전 절대 못 맞는 생각입니다. 입맛을 못 맞춘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독점이고 외국에 우리나라 생필식품이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뭐 보험회사인 평안 최근에 뭐 여행이라든가 면세점 이젠 거의 사실 면세 비즈니스가 큰 중국 국제여행사 예, 이런 기업들 그래서 중국인들이 또 이제 중산층이 많아지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해외 나가보면 전부 중국 사람이잖아요 다 나와서 또 뭐 삽니까? 명품 사거든요 정말 이렇게 긁어서 사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국제여행사에서 연결이 됐었고 그리고 뭐 국제여행사뿐만 아니라 저는 귀주모태주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부자건 아니건 사실 귀주모태주를 좀 꼭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좀 거래 단위는 큽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돼야 돼요. 100주 단위인데 한 주가 한 지금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중국은 100주 단위로 거래하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 2천만 원 없으면 못 사네 이러시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이 귀주모태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마오타이주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술은 그 귀주성에서 나는 물하고 그 곡식 그 재료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또 출연하신 분이 그걸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미 2, 3년 전에 선수금을 받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나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 재무제표 한 6년치만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매출액이 이 정도인데 순이익이 이 정도 되죠? 라는 질문을 꼭 받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선수금을 받는 데다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려고 하는 수요는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샤넬의 가방이 매년마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샤테크를 한다고 하는데 귀주모태주의 마오타이술도 똑같습니다. 그냥 사서 갖고 있으면 지금 30만 원짜리가 그냥 매년 조금씩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팔 때마다 당연히 가격 인상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귀주모태주의 CEO가 알리바바의 마윈하고 몇 년 전에 손을 잡아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지금 판매하는 유통 채널도 만들고 심지어 홈쇼핑도 직접 나가서 세일즈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30만 원짜리 고가를 많이 팔았는데 지금 중저가 좀 가격 낮은 것들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물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주식들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루이비통 아니면은 저는 귀주모태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꼭 제가 보셔야 될 섹터로 말씀드리는 게 모바일이나 인터넷 관련된 테크 기업들이에요. 중국은 모바일 환경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더 편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나라는 신용카드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의 모든 그 점포나 이런 데다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비용이니까 그냥 그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결제 QR 이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가서 호떡을 하나 살 때도 그냥 앞에 여기 QR코드 찍으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예. 그래서 현금 안 들고 가시면 중국에서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애초에 내가 텐센트의 위챗이라든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안 돼 있으시면 결제를 현금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만들어가고 있는 알리바바 또는 텐센트 그리고 저는 메이투안 디엔핑이라고 하는 기업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 뭐 호텔 예약, 비행기 예약, 뭐 기차 예약, 생활 관련된 서비스도 다 예약을 받는데 이 기업의 대주주가 텐센트라서 텐센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SNS 1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탑재시켜줘서 그냥 저희로 치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얘네 앱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향후 성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중국 기업들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보통 그 살 수 있는 통로가 한 세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네. 하나는 본토에 상장돼 있는.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그렇죠. 어느 쪽에서 사는 게 뭐 괜찮나요? 뭐 상관없나요? 어디서 사든? 사실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홍콩에도 상장됐고 얼마 전에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긴 할 텐데 이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개 투자할 때 달러, 그러니까 화폐가 다르시거든요. 하나는 홍콩 달러, 홍키로 투자하셔야 되고 미국은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두 개 통화 중에 어떤 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할까? 나는 환율을 계산해서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변동이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비슷하게 혹시나 움직여도 환율의 움직임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물론 홍콩 달러도 미국 달러에 어느 정도 패그돼서 고정돼서 움직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홍콩 달러를 조금 안 좋게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홍콩 시위 사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신 분들은 미국 달러 베이스로 뉴욕 NYSE에 상장된 알리바바를 투자하시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예를 들면 뭐 중흥통신, ZTE 같은 경우는 본토, 심천이랑 홍콩에 동시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더 낫냐? 그러면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보통은 본토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아무래도 더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사실 우리가 국내 기업의 어떤 기업 정보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성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정보도 필요하고. 네. 근데 이게 외국 기업은 더 그렇겠죠? 맞습니다. 중국에 그러면 뭐 우리 미국에 투자할 때 ETF를 편리하게 하듯이 네, 중국에서도 네. 뭔가 관심을 가질 만한 ETF들이 있을까요? 중국도 관련된 ETF들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식일 수 있는데요. 중국 거래소에는 ETF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홍콩에서 상장돼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또는 뭐 싱가포르에도 간혹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한국 상장 ETF 중에 뭐 중국 지수 추종하는 것도 많은데 보통은 홍콩에 상장된 것들을 거래하거나 미국에 있는 것들을 거래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ETF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넥스트라 그래서 이제 심천 거래소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코스닥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 안에 창업판이라고 하는 이제 차이넥스트의 그 창업판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보면 코넥스라고 하는 또 여기 좀 자그마한 좀 이게 신기술 갖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또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추종하는 ETF가 또 미국의 CNXT라는 코드로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홍콩은 보통 5자리 숫자 코드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중국의 A50 지수 가장 대표적인 거 추종하는 ETF도 있고 또는 CSI 300 지수. 근데 저는 이제 요 중국의 지수 중에 어느 게 제일 나아요? 많이 질문 받는데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CSI 300 지수 추종하는 ETF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면 A50 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국영 기업이 홍콩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일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금융주들이 많고 또는 일부는 이제 뭐 텐센트라든가 몇 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을 텐데 CSI 300 지수는 상해 종목 150개, 심천 종목 150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본토를 잘 반영합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와 심천 이 지수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예 뭐 중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관련된 ETF도 홍콩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기술주가 일한된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관련된 K웹이라든가 또는 CQQQ라고 하는 또 코드를 쓰는 인터넷 모바일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CHIQ라는 코드를 쓰는 ETF가 차이나 컨슈머 ETF거든요. 소비주들, 이제 본토에 있는 소비주들 좀 사고 싶으신데 위안화로 사거나 이런 게 좀 금액도 뭐 만약에 커서 못할 것 같다. 그럼 이제 미국에 상장된 CHIQ나 이런 걸로 이제 소액으로 달러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말씀 듣기로는 그 본토,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네. 같은 회사, 네. 그 본토보다 홍콩 쪽이 가격이 좀 더 낮다. 왜냐면 본토는 워낙 개인들의 네. 그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네. 가격이 오버되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홍콩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미중 문제 때문에, 네. 홍콩 그 달러가 공격을 받게 되면 정말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요 문제가 있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알리바바에 국한된 문제일 수는 있는데 알리바바라는 것들이 홍콩에 상장시켰던 이유가 중국인들이 정작 자기네 알리바바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쿠팡 같은 기업이나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인데 살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 상장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홍콩에 상장시켜서 후강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 주식을 샀지만 중국인들이 또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홍콩에 상장된 주식도 살 수 있게 최근에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을 기대하고 사실 홍콩에 알리바바를 사신 분들도 많아요. 중국인들 본토의 자금에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홍콩 사태로 인해서 홍콩 달러의 어떤 헤지펀드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네, 그냥 미국 달러로 투자하자 이런 분들도 있으신 거죠. 정답은 그러게요. 없습니다. 예. 네. 미국에 그 상장돼 있는 어떤 ETF 종류들을 찾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또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중국 관련 ETF들이. 그럼 네.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그 기업들을 네. 기본으로 하는 그 ETF들은 네. 그 미국 기업 뭐 블랙록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만든 네. 건가요? 아니면 중국의 네.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들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블랙록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홍콩에 보시면 전 세계 유명한 글로벌 IB들이 다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뭐 프리미어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블랙록도 있고 그래서 iShares라는 곳 쓰는 회사도 있고 뱅가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뭐 또는 또 중국에 있는 그 증권사나 또는 홍콩에 있는 증권사들이 만든 ETF들도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홍콩에 ETF를 상장시켜 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좋은 정보네요. 네네. 네.